확진자가 크게 늘자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강릉에서는 큰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시민 참여가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최초로 강릉시 옥계면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 침식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는 변수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잇따라 항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결국 미뤄졌습니다. 도내에서도 접종률이 낮은 초중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가 하면 50대 이상에선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이 한계치에 다다랐는데요. 강원도는 앞으로 닷새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틀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70명이 넘는 학생이 감염됐고 교직원까지 합치면 학교 내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2, 3학년보다 접종률이 낮은 고1 이하 초중학생 감염자가 9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돼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강원도 교육청은 학습 결손 등을 이유로 등교 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백신 접종 연령을 5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는 만큼 정부는 우리 학생, 학부모들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강원도 내 전체 신규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확진자는 6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전체 위중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2차 접종까지 마친 50대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음압병상 가동률은 88%까지 차올랐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6개 중에 5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0명 이상에서 뭐 100명 정도가 한 4~5일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 도내의 의료시설에서는 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 타 지역으로 다 전원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은 아직 도내에서 PCR 검사로 확인할 수 없어 의심 사례가 나오면 검체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강릉 커피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강릉에서 열린 문화재 야행에 이어 커피 축제까지 안전하게 치러지면서 철저한 방역 관리와 성숙한 참여 의식이 빛났다는 평가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곱게 간 커피 가루에 섬세한 손길로 물을 붓자 고소한 향이 퍼지고 어느새 부스 앞은 시음에 참여하려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 컵에 커피를 받고 따로 마련된 시음존으로 자리를 옮겨 커피 향을 즐깁니다. 전보다 불편하지만 모두가 함께 안전한 축제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접종 확인도 잘 하시고 여기도 아예 2인으로만 딱 되게 해가지고 뭐 시음할 때도 딱 물하고 커피만 마실 수 있게 딱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방역 관리를 위해 행사장이 분산되고 입장 인원도 제한됐지만 2년 만에 열린 축제 현장은 잊고 있던 즐거움을 일깨웁니다.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못했던 커피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커피 축제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자만 입장시키는 엄격한 관리 속에 3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앞서 일상 회복 이후 처음 열린 강릉 문화재 야행도 4만 6천여 명이 참가했고 행사 관련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다 감소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계시고요. 방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공감대는 다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는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강릉 문화재 야행에 이어 커피 축제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한 열쇠는 철저한 방역 관리와 성숙한 참여 의식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적은 야외 공간에 출입구 통제가 확실한 대도부 관할을 중심으로 문화재 야행은 먹거리 없는 관람 행사 위주로 열렸고 커피 축제도 메인 행사인 백인 백미 바리스타 퍼포먼스를 비롯한 시음을 최소화했습니다. 축제의 정체성을 일부 축소하는 일이지만 대신 커피 축제는 행사 부스 참여 업체의 참가비를 없애 부담을 줄여주고 야행은 지역 예술인, 문화단체의 대면 공연, 전시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방역법을 지키면서 대면 공연을 하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침체됐던 부분들이 공연 예술팀들이라든가 전시를 했던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이렇게 사기 진작이 됐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이전과는 완전히 같은 방식의 축제를 열기 어렵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의 고민과 노력이 지속가능한 축제의 본보기를 보이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시가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의 코로나19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6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대부분 돌파 감염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81.3%지만 추가 접종 비율은 대상자 대비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춘천 24명, 원주 10명, 강릉 5명, 속초 3명 등 56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612명입니다. 삼척과 평창, 춘천, 영월 등 강원도 내 4개 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8마리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춘천시 남산면에서 수렵한 2마리와 영월군 북면에서 나온 폐사체 한 구에서도 각각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지난 25일과 26일 모두 8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내 ASF 감염 멧돼지 사례는 1,074건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안 해변의 침식이 매년 반복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수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침식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연안 항만 방제 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강릉 정동진 해수욕장. 10년 전 43m였던 백사장 폭이 현재는 39m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침식 등급이 우려 단계인 C등급으로 상향되긴 했지만 수년째 심각 단계인 D등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처럼 강원 동해안 해변 곳곳에서 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식 우려 단계인 C등급과 심각 단계인 D등급의 합산 비율을 의미하는 침식 우심률도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안 침식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연안 항만 방제 연구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안 자체가 어떤 그 동해안권에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자원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연안 방제센터가 조속히 설치가 돼서 강원도가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연안 항만 방제 연구센터 건립이 국비 사업으로 확정됐고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센터가 들어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부지의 무상 사용과 함께 동해안 침식 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1,166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내년 말 착공해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2차원과 3차원 형태로 각종 모형 실험을 할 수 있는 수리 실험실을 비롯해 연구동과 교육동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최첨단 연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앞으로 연안 침식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당초 452억 원으로 책정됐던 사업비가 해수부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714억 원이나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내년 8월 타당성 재조사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돼야 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차질 없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벌금형, 재범 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원주의 한 교차로. 지난 5년 동안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74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이곳을 포함해 강원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10곳 중 9곳은 원주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까지 투입해 원주 지역 대형 교차로에서도 불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금껏 인원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그 4차로 이상 대도로까지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 사건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일 땐 벌금형, 재범엔 집행유예, 상습범일 시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초장에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마다 항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이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부상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0.25%로 운전한 40대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도 각각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이지만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실제 선고형도 충분히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음주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행정처벌, 사법적 제재가 동반이.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와중에서도 증가세를 보였고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말 연시와 맞물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 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음주 사건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FC가 최용수 감독의 데뷔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해 K리그 1 강등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FC는 마지막 남은 성남과의 리그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1위가 확정돼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 승리팀인 대전 하나시티즌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이 경기에서 대전에 패한다면 강원FC는 K리그2로 강등됩니다.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오늘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대한결핵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에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는 여행 안전 권역이 시행된 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시대 방한 관광객에 대한 행정 지원과 관광 상품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2021 지방 규제 개혁 분야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관련 토론회를 비롯해 우수 사례와 과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포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군 평가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강릉 사천진 항의 방파제를 보강하고 항내 수면 안정성을 개선하는 정비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부터 229억 원을 들여 사천진항의 방파제와 방사제 구조물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